안녕하십니까. 엑소옥티입니다.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일본에 사시는 혹은 대만에 사시는 교민분들이나 유학생분들은 굉장히 좀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방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것은 인연이 있듯이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방송을 보셨으면은 그만큼의 어떤 혜택을 보고서 가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2월 14일 날 11시 51분 56초에 일본 화산섬 재팬 볼케인 아일랜드에 지진이 났습니다. 5.1의 지진이 있었고요. 이로써 1월 이후에 64번의 지진이 발생이 됐는데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죠. 요건 여기서 지금 지진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서 오늘 지진한 건데요. 이 재팬 볼케인 아일랜드에서 제가 지난달에 방송을 했던 걸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그 2010년도 9월에 그 재팬 볼케인 아일랜드 바로 여기서 지진난 걸 보고서 지진파가 이상해서 아무래도 얼마 안 있어서 일본 혼슈에 큰 지진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 지진학자분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진파를 가지고서 그때 제가 방송을 했죠. 지난달에 저도 한번 지진파를 한번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고 진심이었어요. 그때 지진파에 대해서 지진파만 가지고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지진은 예측이 중요한 거니까요.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얘기해도 결국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쨌든 얘기했던 분 생각이 나고 재팬 볼케인 아일랜드 여기서 오늘 지진이 났는데 그게 이제 그분이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지진의 어떤 요즘 최근에 얘기가 좀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5.1의 지진이 재팬 볼케인 아일랜드에서 났고요. 진원은 10km입니다. 11시 51분 56초였습니다. 네, 위치는 이곳이고요. 이것은 저기 그 1월 31일 날 제가 방송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겠죠. 그 볼케인 아일랜드에서 그 저기 이게 그 1월 31일 날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1월 31일 날 여기서 지진이 났고 볼케인 아일랜드에서 그 당시에는 4.9였습니다. 지난달 31일은 4.9의 지진이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만의 타이페이가 있고요. 여기 오사카, 도쿄가 있고 재팬이 있고요. 여기 상해가 있고 우한, 그 다음 홍콩, 그 다음에 마닐라, 여기 필리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 이 볼케인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지진이 난 부분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의 그 대지진의 어떤 전조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최근의 상황이 그러니까 방송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길게 하게 되는데 좀 길게 하겠습니다. 뭐 조회수를 위해서는 짧게 해야 되지만 5분 넘기면 안 되지만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이 방송을 얻어가시는 분은 저와의 인연이 있으니까 그만큼 또 얻어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운인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느낌이 솔직하게 얘기하기 느낌 좋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니까 느낌이에요. 그 5.1과 4.9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최근에 그 슬로우 슬립 이 땅 1월 31일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슬로우 슬립 그래가지고 지금 지진 상황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31일 15시 51분 이때 당시 4.9였다는 말씀이고요. 이거는 오늘 아까 오후에 1월 24일날 보면 바누아투에서 브레이크 인증에서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고 있고 루엘티 파피아뉴기니 6.0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필리핀, 칠레, 인도네시아, 남미에 라마이시 남미에 지금도 계속 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피아뉴기니 여기 있습니다. 호주 위에 파피아뉴기니
중요한 건 로얄티 제도 여기 있는 거예요. 저기 바누아투 라인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가지고 지진하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지금 저 조회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인연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애가 울 때는 배가 고프면 애가 울죠. 갓난아이가. 젖을 먹이면은 애가 안 울어요. 배가 부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가 울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배고파서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근본적으로 뭔가 애가 그 애의 몸속 안에 큰 병이 있어서 우는 건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뭔가 지금 이 로열티 제도에서 1월 10일 날, 아, 참, 2월 10일 날 7.7이 날 때는 그런가 보다 했죠, 다들. 바누아투 라인, 크다. 이거, 제피엔와의 바누아투 법칙에 의해서 이거 좀 파푸아 뉴기니도 나오고 뭐좀 위험한 거 아니,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진 날 때도 여진 계속 6점대, 5점 너무 많이 난다. 이 정도였는데, 오늘 2월 14일까지 지금 로열티에서 계속 나는 거를 너무, 이제까지 데이터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제 느낌은, 솔직히 제 느낌을 말씀, 이건 데이터를 말씀, 느낌을 얘기할게요,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뭔가 이게, 이 로얄티 제도, 이 바누아투 라인의 그, 로얄티 제도가,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얘가 지금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계속 지진 난리가 없어요. 로얄티에서.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혈관이 막히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걸리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뭐라죠? 급성 심근경색증이 걸리죠. 신장 쪽이면은 급성 그 심부정증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이 뭔가 이 혈관이 좀 막혔다는 신호를 시그널을 우리한테 계속 이 로열티 제도가 지금 얘가 지금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인 거죠. 뭔가 얘가 계속 우리한테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확인해 보세요. 지금 뭔가 큰 지진이 지금 곧날 거예요. 거기 어디? 재팬. 전 지금 로열티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이유가 재팬 때문에 울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월 31일 날 그때 슬로우 슬립 외신에서 떠들 때 그때 캐나다 밴쿠버하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슬로우 슬립 쪽이 재팬하고.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지금 아까 보니까 3.9, 좀 아까 3.9. 그 다음에 저기 칠레 또 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그 아까 오후에요. 오후고 그 이후에 지금 저녁 시간대 늦게 지금 나는 것은 칠레 또 나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또 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미에 로열티 계속 나고 있고 재팬도 났죠. 화산섬. 그리고 캐나다도 또 4.4가 있었어. 캐나다 4.4. 보니까 캐나다 4.4. 캘리포니아 3.9. 이런 지진 상황들이 좀 뭔가 좀 얘가 많이 우는 것 같은 거야. 많이 울고 있는 느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일본에서 큰 대지진이 발생할 거예요. 큰일 났어요. 빨리 일본에 계신 분들 대피하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로열티 제도에서. 이 로열티 제도에서 우리한테 지금 빨리 대피하라. 재패니스들은 빨리 대피하라. 재팬에 계시는 한국 분들은 빨리 대피하라.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방송은 나중에 지울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느낌만 가지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그냥 느낌만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로열티 제도에서 최근에 계속 나오는 지진이 얘가 지금 우리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 거야. 재팬이 위험하다. 아니면 대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올 대만도 하여튼 계속 말씀드린 대만 진 대만도 위험하면 대만 아니면 재팬인데 근데 재팬 같아요. 재팬 같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대지진을 제가 계속 지금 로열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빨리 좀 확인 좀 하세요. 대피하세요. 지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게 생각이 들어요, 전 솔직히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칠레, 캐나다까지. 아,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오늘 지금 11시 몇 분이 난게 저녁에 화산섬에서 났잖아요. 재팬 저기 볼케인 아일랜드에서. 거기 그 공교롭게도 거기가 어디예요? 그 동일본 대지진 발생하기 6개월 전에 그 지진 학자가 찍었던 데잖아요. 이상하다, 지진파가. 저도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야, 그 사람처럼. 하여튼 느낌이 이상해요. 오늘은 저기 지진 방송 하면서 이런 그냥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하면 안 되는,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봤고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거 오늘 방송한 것은 제가 저기 그 나중에 봐서 지우면 지우다가 이런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데이터로 얘기하긴 하지만 어제 좀 느낌이 들어갔죠.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바누아투 지역이 계속해서 지금 불안합니다. 7.7, 7.0, 대만 일본 지진 나고 있고, 통가, 파푸아 뉴기니. 하여튼 저기 그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은 요거는 그겁니다. 이제 브레고리에서 바누아투랑 연속 지진 났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지진 발생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 나고 있는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 연속 지진에서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기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조회를 많이 하실 테니까 좀더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 안 하고 데이터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